국내 상장사 경영자들은 올해 가장 큰 고민으로 인플레이션과 이로 인해 높아진 원가 부담을 꼽았습니다. 최근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지만 원가 상승분을 제품에 쉽사리 전가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영업이익에 적잖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가 무섭게 오르면서 자금 조달 비용을 걱정하는 경영진도 많았습니다. 삼성증권은 기업 924곳의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올해 경영 환경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경영진들은 인플레이션에 대비해 법인 자금을 위험 자산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중 32.6%는 법인 자금을 국내나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것이라고 답했고, 특히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답한 이들이 42.6%에 달했습니다. 글로벌 기업 CEO 중 닮고 싶은 인물을 묻는 질문에는 리드 헤스팅스 넷플릭스 CEO가 단골 1위였던 일론 머스크를 제치고 23.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주 테마는 지난해 증시에서 주도적인 테마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관련 밸류체인이 애매모호한 이유가 컸는데요. 자율주행 기술을 둘러싼 표준 경쟁도 관련주에 투자하는 데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자율주행 테마가 증시의 주도 업종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미국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데이터의 융합과 학습이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이 되면서 차량용 연산칩과 인공지능칩이 핵심으로 부상을 했다며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인텔과 같은 테크 기업들도 자율주행에 점차 무게를 두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관련주로 테레칩스와 어버브 반도체, KEC, 오비고, 팅크웨어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를 중단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조사 중인 가운데 회사 지분을 보유 중인 국내외 자산 운용사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 중 운용사는 글로벌 유명 투자은행인 라자드 에셋 매니지먼트입니다. 앞서 라자드는 지난달 초 오스템 임플란트 주식 9.7%를 보유했다고 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9월과 비교를 하면 23만 주가량을 더 매입한 것으로 라자드는 꾸준히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을 늘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오스템 임플란트 수급을 보면 운용사 등 기관 비중이 적지 않다며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만에 하나 상장 폐지가 되면 손실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마다 내부적으로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KCC가 생산하는 실리콘 수요가 기존 건설자재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을 받으며 어제 25.4% 급등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KCC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20%,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4%나 오른 1,439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를 13%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KCC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도 기존 5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KCC는 2019년 미국 실리콘 기업 모멘티브 머티리얼스를 30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자동차와 배터리에도 사용이 가능한 고부가 가치 실리콘 제품 생산에 주력해왔습니다. 신영증권은 KCC의 실리콘 매출 비중이 기존 범용 실리콘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이제는 메타버스로 시무식도 열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기업들 발빠르죠? 시각특수효과 및 콘텐츠 전문기업 덱스터 스튜디오가 지난 3일 동명 네이버 웹툰을 바탕으로 기획 개발한 소셜 VR 툰을 활용해서 메타버스 시무식 덱스터 세포드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덱스터는 이번 시무식에서 올해 VFX 사업 다각화 및 글로벌 OT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영화와 드라마 제작사로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원작 IP를 확보하고 자회사 크레마 월드와이드를 통한 광고 사업으로도 이익률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지난 11월 론칭한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D1만의 특화된 스테이지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200억 원 규모의 스튜디오 구축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더불어 디지털 휴먼 제작 역량 및 홀로그램 개발 기술 강화, 그리고 NFT 발행 등으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메타버스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전망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메타버스 테마가 ETF 시장을 주름잡을 전망입니다. 국내에 상장된 액티브 ETF 42개 가운데 새해 첫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활발히 거래한 세 종목이 모두 메타버스 테마로 나타났습니다. 액티브 ETF는 액티브 펀드를 ETF 형태로 주식시장에 상장을 한 것인데요. 기존 ETF 역할이 특정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추종하는 데 비해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구성 종목 일부를 바꿔가면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의 70%는 기초 지수를 추종하되 남은 30%를 펀드 매니저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새해 첫 거래일은 지난 3일 하루 동안 거래 대금을 집계한 결과 국내 액티브 ETF 중 메타버스 ETF들이 1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지점 백인범 과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조선업종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이다라는 이슈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시는 시간 좀 간략히 가져보고자 해서 일단 조선업종 관련 이슈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뭐 사실 조선업종 같은 경우 작년까지 좀 기록적인 수주와 더불어서 이런 신조선가 상승에도 불구 주가 상승을 좀 미비했던 좀 상황이다라는 점에서 이 관련 업종 투자자들을 좀 답답하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 조선업종의 주가 상승이 좀 최근까지도 힘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단기적인 운임 상승에 따른 짧은 좀 발주 모멘텀이었다라는 좀 불안감, 그러니까 일종의 단기 수주 피크였을 거다라는 추측이 조선업종의 상승을 좀 제한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수주 잔고라든가 향후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긍정적인 관점을 일부 가져볼 만한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듯 우리 조선업종 같은 경우 가장 큰 강점인 이 LNG선의 견조한 신규 발주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간 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었던 이 해양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에너지 가격 강세 등으로 좀 원유 설비라든가 수주 확대가 좀 일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또 그리고 업종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이 저가 수주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저가 수주에 따라서 향후 지난 몇 년간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향후에는 좀 수익성 위주의 좀 선별적인 수주 역시도 계속적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포인트를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부분뿐만 아니라 이 상선 부분 역시도 높은 수주 잔고 2025년도까지 좀 인도할 물량까지 현재까지 수주가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시점에서 받는 수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높은 수익성이 당연스레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또 그리고 그간 조선업종 업황이 좀 좋지 못했던 시기에 수주량에 급급한 저가 수주를 받았던 것이 좀 부메랑이 되어서 조선업종에 좀 타격을 줬었지만 앞으로는 이 고가 수주 전략 등으로 좀 턴어라운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하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저가 수주한 물량이 좀 해소되는 2023년도 하반기부터 좀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긴 하지만 현재부터 약 1년 반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이제 2023년 하반기 이후에 수익성 개선 기대에 따른 선제적인 주가 상승 기대감도 일부 가져볼 만한 시기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선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우선 당분간은 좀 단기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되 이제 단기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 매수를 좀 가져보신 전략 조금은 투자업을 좀 길게 가지고 보시면서 조선업종에 대한 투자 관점 삼아보시는데 참고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보일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장기적인 호흡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미포조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지난 거래일에도 반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뭐 사실상 올해까지는 그래도 조선업종 내에서 좀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업황 회복 시 좀 가장 민첩하게 좀 반영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중형 선박 건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가량 정도의 좀 짧은 리드 타임을 갖고 있는데 이 조선업황이 개선을 했을 때 이런 실적 반영과 업황 개선에 따른 시차를 가장 줄이는 모습, 그러니까 업황이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이를 실적으로 가장 빨리 반영할 수 있는 업체가 바로 현대미포조선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글로벌 선사들이 향후 친환경 연료 추진선에 대한 좀 니즈가 좀 강하다라는 점에서 이 친환경 연료 추진선 관련한 선제적인 좀 수주 역시도 가능한 점도 좀 메리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업종 내에서 단연 실적 개선세가 뚜렷이 좀 나타나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독보적인 좀 실적 개선을 통해서 업종 내 좀 최선호주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자는 의견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현대중공업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좀 10만 원대 이상의 주가 수준 유지하다가 지난 12월 들어서 급격한 주가 하락을 보이며 장중한때 9만 원을 이탈하는 등 좋지 못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 12월 진행 중이던 이 임금 청구 소송이 파기 완성됨에 따라서 충당 부채를 좀 설정할 것이다라는 공시가 좀 영향을 줬던 가운데 이와 더불어서 오버행 이슈까지 그러니까 보유해서 주식 가운데 비중이 큰 물량이 풀리면서 주가는 하락세를 좀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수급 측면에서 이 오버행 이슈는 지난 12월에 대부분 좀 해소되었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만큼 오버행 관련 이슈는 좀 일단락 났다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충당금 관련 이슈에서도 봤을 때 약 5,600억 원대의 충당금을 좀 가정하더라도 동사의 밸류에이션 기반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악재를 제외하고 봤을 때 이제 향후 친환경 관련 모멘텀도 장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점, 뭐 한국 조선해양그룹 차원의 해상 그린 수소 인프라 시장을 개척을 했을 때 이 현대중공업이 해상 풍력 인프라 또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 등의 역할을 좀 맡을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는 점에서 업종 내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판단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업종 중에서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